금리 인상이 두 번 정도는 전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르겠죠. 네. 아파트값 다시 올라갈 거고 주식 다시 상승할 겁니다. 얼마 전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거의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다 살펴. 네. 매출이 거의 두세 배가 오르고 영업이익 막 다섯, 여섯 배씩 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오님, 그 2월에 이제 FOMC도 끝났는데 뭐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긴장하면서 봤다면 네네네.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본 것 같은데 요즘 네. 좀 증시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이제 금리 인상이 약간 주춤해지면서 네. 주식시장하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활짝 지금 조금 봄이 왔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아, 그러세요. 그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그런가? 어떤 분들은 네네. 연말에도 금리 인하 바로 가능할 것 같다고.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연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뭐 실업률, 그다음에 뭐 고용률, 그다음에 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크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 정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2월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지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예요. 가장 높았을 때가 9.1%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9.1%에서 6.5% 내려오는 데가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2.6 내려오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럼 이게 6.5에서 2%까지 내려갈 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높아서 떨어질 때랑 네네.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거라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 올라온 거를 봤을 때 내려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면은 제 계산상으로는 한 9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2%대까지 내려갈 정도 수준이 되려면. 그러니까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면 뭐 거의 이번 연도 하반기쯤이 돼야 연준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까지 돼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확인을 하고 내리겠죠. 아, 그 전에 네. 선제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예. 거고. 왜냐면은 뭐 이번에 연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연말에 이거 금리 인하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뚝 잘랐죠. 예. 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할 거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뭐 매파적 발언이다 하는데 비둘기에서 매파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가장 빠르게 저는 움직이는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 네,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환율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아마 될 거고 제 예상으로는 지금 FOMC가 지금 잡고 있는 데가 3월하고 또 5월이 남아 있어요. 한 0.25%씩 두 번 정도 네,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금리 기준 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중 금리는 요거에 한 두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에서 1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정부의 약간 뭐 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야 니네 금리 적당히 올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내려갔는데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3월에 금리 인상 전에 그 전년도죠. 그 전년도부터 야,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뭐 기름값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고 뭐 천연가스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마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파월 형님이 얘기했었던 게 인플레이션 괜찮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연도가 지나고 3월이 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자이언트 스텝 네 번을 밟으셨어요. 이게 진짜 과거에 없던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이 왔고 이 금리 급등이 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반토막 나고 코인시장 반토막 나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냉각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정돼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금리 이 물가 안정된다는 수준이 지금 많이 안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통비 올랐죠. 지금 막 밥값도 오르고 난방비, 네, 난방비 폭탄 나오고 술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물가가 정말 내렸어?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파월 형님이 얘기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아, 네네. 아, 네, 그렇게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아, 거죠. 너무...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사실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걸 왜 버려야 되냐면 금리 인상이 두 번 정도는 전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르겠죠. 네. 아파트값 다시 올라갈 거고 주식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형님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고요. 그냥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너무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초에 네네. 논쟁 중에 하나가 뭐 상고하자냐, 상저하고냐, 네. 치열했던 걸로 네네. 보는데, 지금 코스피 두고 봤을 때는 상고라고도 좀 네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연말까지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연말에는 그래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더 훈풍이 네. 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가 멈추면서 유지는 될 거거든요. 적응을 하고 네, 사람들이. 유지는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유지가 되면서 물가는 점진적인 하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점진적인 물가 하락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네. 네네. 아 그러면은 상고 하 뭐 중 그러니까 지금은 상고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잠깐 단기 반등? 아, 그러면 지금 네. 지수 때보다 연말이 높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수보다는 이제 연말 정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매우님 어떻게 주식 투자 네. 보수적으로 아까 좀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주식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여유 자금으로 적립식 투자. 아. 네네.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빚 끌어당기고 뭐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딱딱 제가 여유 한 달 되는 여유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이런 식의.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달에 1회 딱 그냥 사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를. 그렇죠.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 오늘 내일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제가 뭐 일반인들이 다 예측하고 이거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말도 주식은 신도 모른다. 네, 이거 다 알 것 같으면 다 이제 주식으로 돈 벌고 살죠.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정기일 때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나중에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그 연말까지. 네. 지금의 지수 때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기준으로 3천 막 넘어가고 이런 네네. 거는 아니에요. 아 그러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네.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저희 목전에 와 있고 이게 금방 갑자기 활성화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급등하는 부분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소 횡보에 가까운 그러니까 네. 완만한 상승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네. 해석을 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럴 때에는 네.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 이 파도를 타는 것처럼 네네. 잘. 치고 빠지기. 아, 그런 거 잘하면은 네. 데이트레이더 하셔야죠. 어. 네, 데이트레이더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네. 네. 왜냐면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게 치고 빠지는 거 잘하시면 사실 뭐 직장 그만두시고 전업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그게 어려우니까 저도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오님께서 IMF 이후에 네네. 주식투자, 이 주식시장 계속 공부해오시고 투자도 네네.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혹시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데이트레이딩이요? 네, 막 이렇게 파도를 타는. 자금을 적게 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맞는 방식이 적정한,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좋은 회사,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괜찮은 회사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저한테는 좀 맞아가지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좀 가장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오님께서 이렇게 네. 월 좀 적립식으로 네네. 성장성과 재무제표도 괜찮은 네네. 좀 보고 계신 섹터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지금 괜찮게 보는 섹터는 2차전지고요. 네. 2차전지가 지금 얼마 전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거의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다 살펴봤는데. 네. 매출이 거의 두세 배가 오르고 영업이익 막 다섯, 여섯 배씩 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가 이 경기 침체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섹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네. 또 보실 때 와, 여기는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다. 그런 네. 기업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억 있다면 어디 투자하실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게 두 개 기업을 말을 했었어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요 두 가지 회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전고점을 넘겼어요. 사상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몇 정도 돼요? 퍼가 거의 한 80, 90대 정도 될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넓게 봅니다. 한 3년치를 봐요. 3년치. 왜냐하면은 그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테슬라,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탑재하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재부터 이제 뭐 양극재, 뭐 배터리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이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년치의 오더 물량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3년 뒤에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가 막 80배, 90배라는 건 그 3년치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3년이 지나면 그게 또 내려갈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퍼로 봤을 때는 다가가기엔 어렵지만 그 성장성을 봤을 땐 그 퍼가 전혀 그렇게 크게 높은 게 아니다. 아, 그래요? 라고 볼 수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나 미래나노텍 계속 지금도 모아가지고 네. 괜찮다고 보세요?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게 네네. 많이 올랐고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다른 데 좀 눈을 돌렸다가 네네. 다시 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네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로봇이나 그 인공지능 AI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급등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총이 뭐 천억, 이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업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기업들 작업쳐서 뭐 3천억, 5천억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로 친다면 임상 1상을 저는 인공지능, 임상 2상을 로봇, 임상 3상을 저는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화한 단계는 반도체겠죠. 네, 성숙기에 이제 들어간 거는 반도체고. 그렇군요.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 3상 통과하면 네. 확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경기 침체자는데 뭐 자동차, 전기차 누가 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이 된다면 경기 침체고 뭐고 사람들 차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차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기차는 어차피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2차전지는 네. 무조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거 활성화가 되려면은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돼, 로봇에. 네, 로봇에 콘센트 끼고, 뭐, 로봇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활성화되고 드론이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2차 전지는 계속 더 쓰임새가 더 많아질 거고요. 네. 확장성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아, 그러시군요. 네.